입니다. KBS는 이승만 다큐 방영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KBS가 기어코 이승만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광복절 날 방송하겠다고 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심각한 수준으로 역사를 왜곡한 작품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제주 4.3과 3.15 부정선거 등 역사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과오를 누명이라며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기적의 시작은 두 차례 영진이로부터 독립영화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했는데 모두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로 볼수 있을까 생각해서 불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의 시작 이승만 다큐가 KBS 특집으로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 완성도가 너무 조악해서 실무자가 구매를 주저하자 국장이 직접 기한을 하고 편성 책임자인 본부장이 정결로 결재를 합니다. 구매 금액도 전례 없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편성 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독립영화관이라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을 시도하면서 독립영화로 인정받기 위해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불인정된 작품을 공영방송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해준 것입니다. KBS 박민 사장과 김동윤 편성본부장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면 차라리 마술쇼를 기획을 하십시오. KBS는 지금이라도 광복절 이승만 다큐멘터리 방영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송사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언론 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이 바라는 기적을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그토록 본받고 싶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던 일중 하야라는 구국의 결단을 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